나라 옛 이야기. 욕심쟁이 공주와 세 가지 보물. 먼 옛날 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얘들아,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보람있게 쓰도록 해라.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세 아들에게 보물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보물은 하늘나라의 구슬과 하늘나라의 피리, 하늘나라의 조끼였답니다. 맏아들이 받은 하늘나라의 구슬은 돈이 나오는 구슬이었습니다. 구슬아, 구슬아, 돈을 내놓아라. 구슬을 굴리면서 이렇게 말하면 돈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돈이 나오는 구슬이에요. 어머나, 신기해라. 얼마나 좋을까. 소문은 금방 퍼졌답니다. 모두가 맏아들을 부러워했지요. 둘째 아들이 받은 하늘나라의 피리에서는 병사들이 나왔답니다. 병사들아, 나오너라!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말하면 병사들이 줄을 맞춰 걸어 나왔어요. 병사들이 나오는 피리래요? 어머나, 신기해라! 얼마나 좋을까?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모두가 둘째 아들을 부러워했어요. 셋째 아들이 받은 하늘나라의 조끼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옷이었지요. 조끼야, 내 몸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해다오! 조끼를 입으면 셋째 아들은 감쪽같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답니다. 안 보이게 하는 조끼래요? 어머나, 신기해라. 얼마나 좋을까?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모두가 그 조끼를 갖고 싶어 했지요. 궁궐의 공주님도 세 형제의 보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공주님은 그 보물들이 갖고 싶었어요. 그 보물 주인들을 불러오너라! 공주는 보물을 빼앗기 위해 세 형제를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맏아들이 궁궐로 불려왔어요. 공주는 공손한 태도로 맏아들을 맞이했답니다. 그대가 갖고 있다는 보물을 구경하고 싶소. 좀 보여주면 고맙겠소. 여기 있어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구슬이랍니다. 굴리면 돈이 쏟아져 나오죠. 공주는 재빨리 구슬을 빼앗고 맏아들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가 궁궐로 불려왔어요. 공주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신기한 보물을 갖고 있다던데 좀 보여줄 수 있겠소? 예, 이것이옵니다. 이 하늘나라의 피리를 불면 씩씩한 병사들이 나오지요. 공주는 피리를 빼앗고 둘째 아들도 옥에 가둬버렸어요. 형들이 돌아오지 않자 셋째는 궁궐로 갔습니다.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궁궐은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셋째는 하늘나라의 조끼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것만 입으면 아무도 날 볼 수 없으니 겁낼 게 없지. 문지기들은 셋째가 코앞까지 다가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셋째는 궁궐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공주가 형님들을 잡아두었다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셋째는 궁궐의 방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느 방에선가 공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돈도 군사들도 얼마든지 있으니 나는 이제 세상에 겁날 게 없어. 공주는 형들에게서 빼앗은 하늘나라의 보물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짐작대로야. 형들은 보물을 빼앗기고 어딘가 갇혀 있는 거야. 셋째는 살금살금 공주 곁으로 다가갔어요. 공주의 손에 있는 보물을 낚아채려고 재빨리 손을 뻗쳤지요. 귀신이다! 밖에 아무도 없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보물을 빼앗으려 하자 공주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셋째는 보물을 빼앗지 못한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궁궐 밖에는 악어의 나무가 두 그루 있었답니다. 하나는 빨간 열매, 하나는 노란 열매가 달린 나무였어요. 마침 배가 고프던 셋째는 빨갛게 익은 악어위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셋째의 코가 길게 늘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노란 악어위를 따먹었지요. 코가 처음대로 줄어들었답니다. 옳지! 이 악어위로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셋째는 빨간 악어위를 따가지고 궁궐 문 앞으로 갔습니다. 악어위 사려! 입안에서 살살 녹는 달고 맛있는 악어위요! 그때 궁궐 앞에 나와있던 공주가 셋째를 불러세웠어요. 예! 그 악어위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구나. 이리 좀 다오. 공주가 악어위를 먹자마자 코가 마구 길어졌답니다. 공주는 겁이 나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공주님 코가 코끼리처럼 길어졌습니다. 빨리 용환 의원을 불러오너라. 공주의 병을 고쳐야 한다. 공주님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틈에 셋째는 조끼를 입고 공주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공주가 감추어둔 하늘나라의 구슬과 피리를 찾아냈지요. 셋째는 임금님에게 가서 당장 형들을 풀어주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공주의 코를 고치고 보물들을 모두 내놓으면 내 형들을 풀어주겠다. 임금님은 배짱을 부리며 큰소리쳤어요. 그러자 셋째는 하늘나라의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창칼을 든 병사들이 나와 궁궐을 둘러쌌지요. 그제서야 겁이 난 임금님은 형들을 풀어주었답니다. 형들을 풀어주었으니 공주의 코를 고쳐다오. 공주님의 코를 고치기 전에 임금님의 마음씨부터 고치도록 하십시오. 셋째는 형님들을 모시고 먼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다 세 가지 보물을 써서 새 나라를 세웠지요. 세 형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